이번에는 미증설에서 있었던 종목별 메가 이슈들 정리해드리는 메가3 시간입니다. 먼저 핀비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선 국제유가가 크게 반등하면서 에너지 섹터가 2%가량 올랐고요. 금융과 소재, 기술 섹터 등이 오르고 커뮤니케이션, 임의 소비재, 필수 소비재가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섹터를 보시면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은 빨간불을 켜면서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반면 AMD와 인텔은 3에서 4% 오르면서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PC 기업인 델 테크놀로지스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보고하면서 21% 넘게 폭등했고요. 테슬라는 중국에서 일부 모델 S와 X 가격을 인하했다는 소식에 5% 넘게 하락했습니다. 룰루레몬은 전일 예상치를 상회하는 분기 실적에 6%대 상승했고, 미국의 소매 약국 체인인 월그린스 부츠는 CEO 퇴사 소식에 7.4% 급락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메가3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차량 가격 변동 이슈가 있었던 테슬라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PC 관련 기업들의 흐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케이블 TV 쪽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이야기부터 해야겠죠. 금요일장에서 테슬라 가격이 5%나 급락했습니다. 또 가격 이슈 때문인데요. 중국에서 모델 S와 모델 X의 가격은 떨어졌고요. 모델 3는 새로 개선해서 출시하면서 가격이 전보다 비싸졌습니다. 테슬라가 하도 차량 가격을 이리저리 바꾸다 보니 시가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중국 내에서 고급형 모델이죠. 모델 S와 모델 X의 가격을 각각 약 1,000만 원, 1,800만 원씩 낮췄습니다. 지난달 16일에 가격을 인하한 후 약 2주 만에 또 가격을 내린 건데요. 이미 보급형 모델 Y의 경우에도 지난 1월과 8월 두 번에 걸쳐서 가격 인하를 단행을 했고요. 이번에 가격을 내린 모델 S와 모델 X는 전체 차량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고급형 모델들이기 때문에 수익성은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때문에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폭스바겐 등 다른 기업들이 경쟁이 치열한 중국 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앞다투어서 가격을 내리고 있죠. 이 때문에 가격 할인이 어쩌면 불가피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모델 3의 디자인과 주행거리 성능을 6년 만에 개선해서 출시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이 가격은 전보다 12% 비싸졌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떨어졌지만 다른 중국 경쟁 업체들을 따라잡으려면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테슬라와는 다르게 이날 급등한 전기차 기업도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인 니오인데요. 지난 8월 차량 인도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81% 급증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은 테크주 소식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PC 제조업체인 델 테크놀로지가 금요일장에서 21% 넘게 폭등했습니다.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냈기 때문인데요. 사실 지난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나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월가 예상치를 약 10%나 웃돌았습니다. 또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당 순이익이 오히려 작년보다 더 늘었고 시장 예상치도 50% 이상 뛰어넘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이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인데요. 올해 초에 전체 인력의 5%에 해당하는 6,650명을 감축하는 등 비용 절감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바가 있었죠. 올해 매출 전망치의 경우에도 당초 전년 대비 15% 감소해서 12% 감소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모건스탠리 보고서도 영향을 줬습니다. 델 테크놀로지를 기존의 애플 대신 IT 하드웨어 최고 종목으로 꼽으면서 초기 인공지능의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높게 평가한 겁니다. 한편 브로드컴은 5.5%나 급락을 했습니다. 지난 분기에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과 매출을 발표하기는 했는데요.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살짝 밑돌았고 또 네트워킹 칩 사업에서의 경쟁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UBS는 브로드컴이 인공지능 기술 경쟁의 주요 수혜주라면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925달러를 유지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커뮤니케이션 섹터 이슈 보겠습니다.
지난 1일 미국 케이블 TV 회사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차터 커뮤니케이션과 컴캐스트가 각각 3.6%, 2.2% 하락을 했고요. 파라마운트 글로벌과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는 9.5%, 12%씩 급락했습니다. 이 하락세를 만들어낸 원인은 차터 커뮤니케이션과 디즈니의 갈등이었습니다. 물론 이 갈등으로 디즈니도 2.4% 하락하면서 52주 실적과를 기록을 했습니다. 차터와 디즈니는 그동안 채널 공급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차터는 디즈니의 스포츠 생중계 채널인 ESPN을 스펙트럼 TV에서 제공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디즈니가 송출 대가를 과도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업계에서는 디즈니가 ESPN을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직접 제공하려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대항하려고 디즈니 OTT를 더 키우기 위해서죠. 이렇게 되면 케이블 TV들은 그나마 사람들이 케이블 TV를 보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던 스포츠 생중계마저 빼앗겨서 존립 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넷플릭스와의 전쟁 때문에 케이블 TV가 두들겨 맞는 신세가 됐습니다. 반면 AMC 엔터테인먼트 주가는 4.4% 올랐습니다. 오는 10월에 테일러 스위프트의 콘서트 실황 영화가 개봉이 될 예정인데요. 사전 예매 첫날에 2,6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면서 그동안의 일일 판매 기록을 압도적으로 경신했기 때문입니다. 한 스타의 영향력이 이 정도라니 정말 놀라운 기록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메가3였습니다.